24번 시작할게요. 이제 제목 찾는 문제고, 요거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자. 벤자민 프랭클린이란 사람이요. 한때 서저스티드, 뭐라고 제안을 했는지 내용이 이제 대절로 끊기죠. 그러면 너희 이제 서저스트와 같은 요구, 주장,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들 뒤에 대절은 뒤에 나오는 동사가 사실 보이지 않지만 should가 들어가야 하는 동사. 의미가 그래요. 뒤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사실 대절의 주어가 a newcomer라는 3인칭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ask 뒤에 s를 붙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한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새로운 사람, 어디에 새로운 사람이야? 동네에 한 이웃에 새로운 사람, 이제 이사 온 사람이겠지. 이 사람은요, ask 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A new neighbor 하면 동네에 원래 살던 이웃을 얘기하는 거고, 목적어겠죠. 그리고 이웃으로 하여금 to do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라고 예습기에서 요게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이제 이웃으로 하여금 뭘 하도록? him, 그나 그녀에게 a favor, 호의를 제공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대. 그리고 그 요청을 한게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했다고 해석할 거야. 컴마 ing 뭐뭐 하면서라고 해서 각 사이팅 하면 인용하다라는 표현이거든. 오래된 격언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그 오래된 격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죠. he 하고 then 나왔는데 요렇게 괄호 쳐서 앞에 있는 he 꾸며주듯이 해석할 거거든. 그긴 근데 여기서 그는 그냥 뭐 불특정한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야. has once done 한번 해본 사람이야. 근데 너에게 a kindness 한 번의 친절을 베풀어 본 사람이 will be more ready to 더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뭘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 do, you, another 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서 do는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 do you a kindness를 똑같이 받아주는 말이야. Do you another kindness? 요렇게. 너한테 한번 친절을 베푼 적이 있는 사람은 너에게 또 다른 친절을 베풀 가능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Then, 뭐보다 지금 여기서 더 되어 있다라고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비교 기준이 나오는 거지. 누구보다? He보다. 어떤 인데? 여기서 you, 네가 너 자신이 하면서 주어를 강조해주는 yourself 제기되면서 나와 있는 거고 have obliged, 여기서 obliged는 의무가 있다, 강요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다라는 표현으로 각주에 나와 있죠. 네가 네 자신이 스스로 친절을 베풀었던 대상이 되었던 그보다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이 너한테 또 다른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준비가 더 되어 있대. 왜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좀더 준비가 되어 있게끔 도움을 줄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은 나를 한번더 도와줄 준비가 더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서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 동네에 온이 뉴커머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In Franklin's opinion, 이 사람의 의견대로요. asking이 문두에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 asking은 문장의 주어가 되는 동명사다. 해석은 뭐뭐하는 것으로 할 거고 요청하는 것이야. someone 누군가에게 for something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was the most useful 가장 유용하고 두 번째 immediate 즉각적인 invitation 초대입니다. 이제 초대는 어디로 초대하는지가 뒤에 나온단 말이지.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으로의 즉각적이고 유용한 가장 그러한 초대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asking이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제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논리였고 그러한 요청은요. 근데 이번에 요거 표현 알아놓을게요. On the part of 하면 누구누구 쪽에서 누구누구 편에서란 뜻이야. 그래서 요청을 하긴 하는데 누구 편에서 요청을 하냐면 새로 온그 새로 이사 온 사람 편에서 이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원래 살던 이웃에게 뭘 제공해 주냐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기회를 꾸며 줍니다. To show 보여줄 기회지.
이 옷이 뭘 보여주는데? 그나 그녀 자신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뭘로써 보여주냐면, a good person.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지. 신기하다. 그걸 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At first encounter. 첫 번째 만남에서, 마주침에서, 이제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이제 이사 온 사람이 도움을 요청을 하면. 이제 그런 거는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면 사실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the later 이란 말 나오고 the former 이라는 말 나와. 이게 이제 후자와 전자라는 표현인데 요앞 문장을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제 전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요 newcomer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이사 온 사람. 후자라고 얘기하는 건 동네에 원래 살던 the neighbor. 요게 이제 앞과 뒤에 나왔으니까 전자 후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다음 문장 읽어보면 it also meant 이것은 또한 의미 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The later, 아까 얘기했던 원래 살던 이웃이야. 이웃이요. Could now ask. 이제는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누구한테? The former, 전자에게. 여기서 얘기한 전자는 여기 있는 newcomer 얘기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반대로 for a favor, 호의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in return, 차례로 increasing, 뭐가 증가되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라고 해석하죠. 두 번째 나와요. The familiarity와 trust, 믿음과 친근함을 증가시켜 주면서 이제 서로 반대로 요청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In that manner, 여기서 manner는 방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거고 그런 방식으로 both parties라고 나오는데 party는 이제 당사자란 표현이 있단 말이지. 두 당사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웃과 새로운 사람 얘기하는 거고 이 둘은요, could overcome, 극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뭘 극복하냐면 their natural hesitancy라고 하면 망설임이야. 그들의 원래 있었다면 되게 자연스럽잖아,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자연스러웠을 망설임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mutual fear 하면 상호적인 두려움이야. 뭐에 대한? 이제 둘다 서로가 이제 stranger잖아, 낯선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서로의 두려움 같은 것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 온 사람이 뭐 원래 살던 사람한테 염치도 없이 도움을 요청해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기한 입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선생님 사실 여기서 요 얘기가 좀 하고 싶은데 너희 could 이런 could가 사실은 뭐 과거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가정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극복도 할수 있어요. 이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가정에 쓰이는 could다. 그래서 can으로 바꿔 쓰시면 안 돼요. 의미가 살짝 달라요. 제목 한번 찾아보면 how to present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너의 strength 강점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도움을 요청해서 서로 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relationship opener 관계를 열어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요거 등호 표시로 바꾸면 asking for a favor 호의를 요청하는 거. 그렇지. 이게 완전 정답이죠. 다른 거 읽어보면 why do we 우리는 왜 hesitate 망설일까요? 망설인다는 얘기 안 나왔다. What you ask 네가 요청하는 거 for shows 보여주려고 뭘 보여줘? Who you are. 아, 네가 요청하는 것이 shows가 동사네. 보여줍니다. 네가 누구인지 뭘 요청하는지에 따라서 너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니죠. 여기서 ask의 대상이 중요한 건 아니야. 뭐든지 ask해도 괜찮아. Polite ways 이제 예의 바른 방식인데 뭘 하는 예의 바른 방식이냐면 inviting 초대하는 거야. 뭐 초대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